인구 6만여 명의 화순군에서 세계 최고 음악대학인 버클리 음대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무려 4명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피아노 부분 합격자인 정결 씨와 이들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온 아트포 정회수 대표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도움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고 네. 이제 합격 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한 이제 성과가 이렇게 크게 결실이 돼서 보람도 많이 되고 네, 주위로부터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많이 칭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과 20년도에 도전을 해서 최연소 합격을 했었어요. 그때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봐보자, 그냥 경험 삼아 해보자 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네. 덜컥 합격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두 번 다 MEIP 조건부 합격이어서 그 영어와 경제적 문제로 가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전액 장학금도 받게 되어서 그런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다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공간이 아트포라는 이 공간이잖아요. 네. 아트포는 그 2011년도 화순군에서 청소년 예술제를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들을 이례적으로 끝내는 게 너무 아쉬워서 우리 모여서 뭔가를 해보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굿데이 콘서트고 이제 굿데이 콘서트 멤버들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트포입니다. 앙상블이 구성된 첫 계기랄까요? 네. 언제였습니까? 2010년까지 광주 이제 전남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어요. 화순 만연초등학교, 화순 제2중학교 이렇게 해서 방과 후 활동을 하다가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이제 그 학생들 중에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소개가 된 아트포 앙상블 4명 친구들과 함께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쨌든 앙상블로 하던 멤버들이 같이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기쁨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네, 맞아요. 만약에 저희 중 한 명이나 두 명이 같이 못 가게 되었다면 기뻐하지도 못하고 또 슬퍼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같이 갈 수 있게 되어 두렵지도 않을 것 같고 무섭지도 않을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 되시고 따님이시더라고요. 네. 네, 두 분이 부녀 지간이신데 네, 네. 이게 또 가족이라서 좋은 것도 있는데 힘든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말해봐요. 먼저 말해봐요. 말해도 되죠? 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그 성장기와 함께 했기 때문에 사춘기가 좀 늦게 오긴 했지만 네. 그런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좀 어려웠고 그 자녀를 제한 그 두 제자들에게는 성실하게 잘해줬고 잘 따라줬고 그리고 자기 과제 수행을 너무 훌륭하게 해내서 고마운 면이 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두 친구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족에 있어서의 어려움, 뭔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잘 해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족이어서 감사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 사이였다면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그래도 말할 수 있었던 부분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학교나 뭐 선생님 또 여러 가지 인프라들, 공연 인프라 이런 것들도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로컬에서 계속해서 이 음악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광주 전남에도 유명하시고 연주력이 정말 출중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연주자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과 교류하고 때로는 협업도 하고 그분들의 연주를 직접 듣고 좀 저희가 어려움 없이 화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광주 쪽으로는 재즈 뮤지션이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부산이나 서울로 꼭 가야 볼 수 있는 그 경험이 살짝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확장하고 또 이렇게 정결 씨 같은 이런 또 인재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려면 지역사회가 조금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꿈과 저희의 작품과 음악 활동에 대한 이런 어려움과 이거는 한 번도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이 플랫폼 운영하고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 멤버들에게 좋은 환경을 꾸준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어려움만 있었지 그거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CJ라는 기업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자체 화순군과 전라남 도청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맞지 않았나. 후배들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이 친구들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제 몇 달 후면 음대 신입생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무탈하고 평범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그런 학생이 되고 싶어요.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네. 자기 음악 활동을 이제 지켜봐 주시고 시간을 써서 들어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 이것들이 정말 넘쳐나서 그게 음악으로 표현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